이번 취임식 총 초청 규모를 4만 1,000명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당초 방역 지침에 따라 훨씬 적은 규모를 구상하였지만 상황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하시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방안을 모색하고 있던 바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 월요일 4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돼서 실행됨에 따라 총 4만 1,000명으로 확정 지었습니다. 취임식 당일 일정은 5월 10일 0시가 되면 임기 개시를 알리는 보신각에서의 타종 행사가 있게 됩니다. 오전에는 당선인 사저 앞에서 간단한 축하 행사가 있겠고요. 이후 국립현충원에서 참배 일정이 진행됩니다. 이때 여의도 국회의사당 안마당에서는 식전 행사가 진행이 되고요. 당선인 도착하시면 본식이 거행될 예정입니다. 오후에는 용산 집무실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단출한 기념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후 국내 주요 인사 및 외빈을 위한 경축 연회 그리고 만찬이 전례와 관행에 의거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 취임식 예산이 33억 원이라고 역대 최대라고 나오는데 이게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서 그 부적절한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역대 최고라는 제하의 기사들이 있었던 것을 저도 확인을 했는데요. 하지만 매번 취임식이 반복될 때마다 그런 식으로 치자면 역대 최고 예산이 기록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취임식 때 10억, 김대중 취임식 당시에는 14억, 노무현 정부 때는 20억, 이명박 정부 때 24억, 박근혜 정부 때 31억이었습니다. 뭐 초청의 규모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할 때 매번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전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과 지금 역시 10년간의 시차가 있는데 31억에 비해서 33억이라면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점이란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간으로 나누어 보게 되면은 연간 약 0.6% 인상률에 불과합니다. 또 이것은 이미 행안부 예산으로 2022년도 회계연도의 예산이 작년에 이미 잡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를 집행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취임식의 경우는 당선인께서 수차례 국민을 섬기는 낮은 자세로 그런 기조 위에 어린이나 청년,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준비하라는 말씀을 당부하셨기 때문에 그에 입각해서 예산도 집행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